두 번째 시간에 말씀을 전해 주실 선배님은 박영환 교우신데요. 여러분들이 또 사진을 보면 요즘 또 TV에 자주 나오시기 때문에 굉장히 친숙한 그런 얼굴로 생각이 됩니다. 박영환 교우께서는 KBS 기자로 계시고요. 지금 현재 통합 뉴스룸 취재 주관을 맡고 계시고 주말에는 아마 생방송 1호 토론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오셨는데 굉장히 바쁘시다고 하셨는데 오늘 특별히 좋은 시간을 내서 오셨으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좋은 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선배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영환입니다. 반갑습니다. 이게 저희 방송 진행하는 건 아닌데 약간 긴장이 됩니다 지금. 근데 제가 85학번이니까요. 벌써 31년이 된 것 같습니다. 이 아남 교정에서 제가 그해 봄에 그 당시에는 이제 전두환 정권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바로 입학해가지고 벌어졌던 일들이 당시에 김준엽 그 총장님을 전두환 정권이 이제 강제로 퇴임시키는 뭐 그런 게 있었는데 그때 지금 기억나는 게 저쪽 그 정경관 거기에서 이 서관 문과대 거쳐서 중앙도서관 이렇게 해서 그 시위대가 한 고대생이 다 모였던 것 같습니다. 그 줄이 끊기지 않았습니다. 이 그 이쪽 돌아가지고 이 정문까지. 그때 그 앞줄에 당시에 김용옥 교수님이 앞장을 쓰셨고 이렇게 베레모 같은 걸 쓰고 그 기억이 나는데 뭐 그러던 시절이었고 이제 세상이 많이 바뀌었죠. 근데 저는 그 제가 언제입니까? 그 2010년에 그 신입생들 입학식 날 그 신입생하고 이제 그 부모님들 그래서 한 4천 명쯤 됐나요? 화정체육관에서 특강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기수 총장님이 좀 와서 해달라 그래서 그때 제가 받았던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니 이거 신문 방송 기자를 하는데 왜 전공을 철학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 있었어요. 사실 근데 사실 그때 제가 답변했던 게 점수에 맞춰서 입학을 했다 이렇게 했더니 까르르 웃더라고요. 근데 실제 사실입니다 이게 제가 이제.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당시에는 이제 학력고사 제도였는데 고등학교 때 그 내신 성적이 한 5등급쯤 됐어요. 5등급. 그렇다 보니까 당시에 이제 그 등급 점수 차이가 2점 정도 됐으니까 한 거의 마이너스 8점이잖아요. 그죠? 저는 이제 다른 친구들하고는 이 배치표를 볼 때 마이너스 8점을 이제 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이제 뭐가 있었냐면은 그 무슨 장학금 제도 같은 게 입학할 때 있었는데 학과에서 10% 상위 성적에게는 이제 수업료를 면제해 주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장학금을 처음 받고 그 뒤에는 전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게 그게 이제 마지막이었고 이제 당시에 이제 그 물론 저 철학과 입학해서 이제 수업도 초창기에는 들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제가 그 언론에 이제 그 관심이 있었고 그래서 교내 지금도 이제 있을 겁니다. KUBS 교육방송국에 기자로 이제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쭉 활동을 하면서 보도부장을 2학년 2학기 때 했고요. 3학년 올라가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호선을 해서 이제 방송국장을 뽑는데 제가 동기들이 이제 추천을 해서 방송국장을 한 학기를 했고 원래는 이제 한 학기 하면은 다음 동기한테 이제 물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1년을 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서 이제 방송과 이제 좀 인연이 닿았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MBC에 유명했던 그 프로듀서 중에 한 분이 주철한 선배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우리 그 국문학과를 나오신 선배님이시죠. 근데 제가 그때 이제 방송국장을 하면서 대학 방송 작품 경연대회라는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 경연을 벌이는 게 있는데 MBC에서 하는 행사예요. 지금은 이제 없어졌는데 모르겠는데
저희 KUBS에서 출품한 작품이 그랑프리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이죠. 당시 상금이 500만 원. 어마어마한 정도의 그 상금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그게 인연이 돼가지고 당시에 그 개그맨인 박세민 씨가 유쾌한 스튜디오라는 그 MBC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저를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그 프로그램에 한 10분쯤 출연을 했나요? 지금도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어떤 발언을 했는지. 그게 인연이 돼서 당시 MBC에 이제 그 퀴즈 아카데미라는 이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1회에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1회 출연을 하게 됐는데 그 예선에서 탈락했습니다. 제 그 당시 이제 짝이 당시 이제 신문방송학과에 그 86학번 후배였는데 지금 이제 MBC PD를 하다 부산 지금 경성대학에 이제 신문방송학 교수로 있는 친구인데 하여튼 그 친구가 잘 못해서 저는 열심히 했는데 그런 인연이 있었고요. 뭐 KBS에 이제 91년에 입사는 해서는 뭐 이제 사회부 기자부터 시작을 쭉 했고 사회부 기자 끝나고 나서 정치부 기자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DJ 정부 때 청와대 출입 기자를 한 2년 2개월 하고 그 뒤에 노무현 정부 때 밤 11시에 이제 뉴스라인 앵커 아주 젊은 나이에 제가 앵커를 하게 됐는데 36살 때 34살 때 앵커를 시작했습니다. 당시에는 아주 파격적이었는데 그걸 거치고 이제 이명박 정부 때 9시 앵커를 하고 미국 특파원 3년 갔다 와서 다시 이제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부장 사회부장 거쳐서 이제 통합뉴스룸 취재주관인데 여러분이 아마 취재주관이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잘 이해를 못 하실 텐데 그 KBS 보도국 안에 보도본부 안에 한 기자가 한 800명쯤 됩니다. 서울에. 그런데 취재 기자가 그러니까 이게 볼펜 기자죠. 방송 리포터라고 하는 기자가 한 550명 됩니다. 그중에서 이제 편집 업무를 빼고 실제 현장에서 한 취재하는 기자가 한 300여 명이 되는데 제가 그거를 총괄하는 이제 국장입니다. 그러니까 정치부부터 경제부부터 제 밑에 이제 부장이 8명이 있고요. 그 기자가 한 300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취재 아이템을 발제하고 하는 역할을 다 하는 것이죠. 사실 이제 오늘은 거의 못 올 뻔했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박근혜 정부의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 때문에 오늘도 저희 9시 뉴스에 26꼭지 가운데 20꼭지가 그와 관련된 기사들입니다. 이 정도로 그런 일을 하고 있고요. 아까 선배님 말씀하실 때 이제 저도 되게 좀 감동적으로 들었던 부분은 이제 신이라는 부분하고 정직 뭐 이런 부분이 이제 그 성공의 큰 바탕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굳이 꼽자면 제가 매 순간에 좀 최선을 다했던 기자였던 것 같습니다. 사회부 기자를 할 때도 보통의 이제 기자들은 현장 취재를 할 때 파고들거나 이런 것보다는 피곤하잖아요. 취재 현장에 있다 보면. 그러면 대충 하는 뭐 동료들도 많았고. 근데 저는 사실은 토요일이고 일요일이건 간에 꽂히면 계속 그 취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뭐 잘 보이려고 이렇게 취재를 하는 건 아니었고요. 제 자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은 그런 계산적으로 그걸 따지질 않았습니다. 매 순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에게 기회가 굉장히 많이 주어졌는데 제가 입사하고 나서 4년째 되던 할 겁니다. 아마 1995년에 일본 고베에서 그 어마어마한 그 대지진이 났습니다. 5천 명이 이제 사망하는 거였는데 제가 사건 기자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 취재 기자로 가게 됐습니다. 딱 두 명을 사회부에서 보냈는데 저에게 기회가 왔어요. 왔는데 당시에 이제 제가 영국을 아마 출장을 갔다 와서 이 바바리 코트를 하나 멋있는 걸 사가지고 입고 다녔는데 당시에 저희 국제 주관이 그 코트를 꼭 가져가라고 하더라고요. 쓸 데가 있을지 모르니까. 근데 거기에 이제 원래 도쿄 지국에 총국에 이제 총국장도 있고 기자가 한 세 명 정도 있었는데 저에게 우연히 젊은 기자가 마이크를 잡는 게 좋겠다. 그때 당시에 NHK 중계차를 빌려가지고 나가타구라고 하는 그 현장에서 라이브로 9시 뉴스에 이제 그 리포트를 소개하는 게 새끼 앵커입니다. 일종의 그거를 맡기게 됐는데
저는 뭐 전혀 경험이 없었는데 그런 기회를 제가 이제 부여받게 된 거죠. 그때 당시에 이제 여자 앵커가 황현정 앵커였고, 근데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아, 이 친구는 방송을 좀 하는구나 라는 이제 인식을 받게 된 거죠. 근데 지금 와서 경험을 해보면 그 기회는 이제 누구에게나 이렇게 주어지는데 주어진 기회를 최선을 다해서 정말 잘 살려야 됩니다. 제가 이제 리포트를 다섯 개를 소개를 했는데 요구했던 사항이 무빙을 하면서 걸어가면서 멘트를 하라는 거였거든요. 처참하게 파괴된 그 나가타고 현장에서 앵커 멘트를 다섯 개를 다 암기를 했습니다. 완벽하게. 그게 제가 그 생방송을 하면서 거기서 무너졌거나 더듬었거나 무너져 내렸다면 저에게는 다시는 기회가 안 왔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세 뭐 이런 것들이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고요. 뭐 특정도 한 7개 정도 많이 했는데 대표적인 거 하나 말씀드리면 서희연 총무원장을 여러분은 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김영삼 정부 때입니다. 제가 사회부 기자 할 때인데 삼선 연임을 시도를 했죠. 예전에 그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유신 헌법 뭐 바꿔가지고 이렇게 하려는 것처럼. 근데 이제 젊은 학생이나 이제 개혁파 승려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게 문제가 불거졌고 시위 사태가 벌어졌는데 그 새벽에 그 폭력배로 보이는 그 젊은 친구들이 수백 명이 이제 동원이 된 게 확인이 됐습니다. 저희가 동영상을 확보했고. 그런데 이제 당시만 해도 종로경찰서에서는 그 이게 종권 다툼이라고 해서 수사에 나서지 않았고. 근데 제가 그 조계사 일 때 여관과 호텔을 100개를 뒤져가지고 서울 호텔에서 머물렀다는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그 인터뷰를 했고. 그래서 그게 당시에 제 9시 뉴스에 톱뉴스로 나갔어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다음날 모든 신문의 일면에 그게 보도가 됐고 이거는 폭력배가 동원된 사건이기 때문에 경찰이 수사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서희연 총무원장이 한 달 만에 이제 물러났습니다. 한 달 만에. 저는 매일 리포트를 했고 근데 마지막 순간에 제가 물을 먹었습니다. 물을 먹었다는 건 아시죠? MBC가 서희연 총무원장이 물러나는 것을 단독으로 취재를 했습니다. 제가 너무 미우니까 MBC에다가만 이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MBC가 아침 리포트에 무려 세 꼭지를 리포트를 했습니다. 염주를 굴리면서 눈물 떨어뜨리는 장면, 참회하는 모습. 근데 저는 그것도 까마득히 모르고 있다가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저희 사회부장이 저한테 주먹을 쥐고 저를 죽일 것처럼 달려들더라고요. 무조건 저는 도망을 쳤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였습니다. 네, 그런 그 에피소드도 있었는데 뭐 이야기가 끝이 없을 것 같으니까 질문을 받을게요. 여러분들이 뭐 또 언론에 진출하는 데 관심도 있으실 것 같아서 질문을 약 받겠습니다. 네, 앞서처럼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두 분 드셨는데 네, 뒤에 계신 분도. 네, 저 10학번 염신영입니다. 저 언론인으로서 이런 덕목은 꼭 갖추었으면 좋겠다가 있으시거나 혹시 이런 습관은 기자로서 정말 많이 도움이 되었다라는 게 있으시면 좀 알려주셨으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그 저희가 이제 언론사 입사할 때 특히 방송사는 언론고시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치열했는데 저는 사실 첫 시험에서 바로 붙었습니다. 그런데 그 비결은 그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방송 서클에서 이제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일단은 그 신문을 많이 정독을 했습니다. 정독을 어떤 식으로 했느냐면은 일반적인 이제 스트레이트 기사나 종합 기사는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 당시에 동아일보의 최일남 칼럼이나 김중배 칼럼 이런 칼럼들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칼럼을 잘라가지고 축소복사를 했어요. 축소복사. 그래서 손에 들어올 수 있게 축소복사를 해서 그거를 이제 집에서 학교에 오가면서 전철 안에서도 보고 화장실에서도 보고 제 기억으로는 그런 좋은 칼럼들을 적어도 50번 이상은 읽었습니다. 50번 이상 읽었고 그래서 그게 나중에 제가 이제 4학년 졸업하고 났을 때 그 라면박스에다 쭉 그 쌓아놨었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한 네 박스 정도 됐습니다. 네 박스. 이게 물론 동아일보만 보는 건 아니었고요. 사설 같은 거.
그러니까 이제 사설을 이제 제가 이제 언론사에 와서 이제 그때 느낀 거지만 사설이나 이 칼럼은 그 스트레이트 기사와는 달리 그거를 작성한 그 칼럼니스트가 무수하게 그 머릿속에서 어마어마한 맥락들을 가지고 사고를 한 결과물들입니다. 이게 그냥 금방 쉽게 한 시간 안에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 사람의 총체적인 그 인생관이랄까요? 아니면 세상을 보는 시각, 그 다음에 총체적 경험, 가치 판단,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런 글들을 계속 읽다 보면 어느 순간에 글의 흐름이라는 게 또 사람들에게 어떤 울림을 줄 수 있는 글이 어떠어떠한 요소가 필요한지를 몸으로 체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되면은 본인 이제 써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써봐야 되는데 처음에 쓰는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 않은데 저는 어떤 걸 택했냐면 뉴스위크나 그 다음에 당시에 시사저널 그런 주간지들이 있으면 그 다음에 한겨레신문 같은 경우는 당시에 이제 뭐 국민기자석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코너가. 거기에 투고를 해보는 겁니다. 투고를. 근데 이제 짤막한 글이죠. 거기 이제 메시지가 분명해야 되고. 근데 그게 이제 보내면 실리게 되잖아요. 실리지 않을 때도 있고요. 근데 실렸을 때 그 희열감이 있어요. 심지어 여자친구를 꼬시기 위해서 여자친구 이름으로 투고를 해서 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했어요. 그러니까 즐기는 건데 글 쓰는 것도 즐기는 거죠. 그런 걸 하면서 저걸 했고 또 이제 그 대학 방송에서 하면서 5분 칼럼이라는 그 코너를 제가 한 1년 반 정도 일주일에 한 번씩 5분 칼럼을 써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사회 현안 문제 여러 가지. 결국은 그 대학에서 자연스럽게 뭐 특별하게 제가 뭐 언론사 입사 준비를 하고 이런 게 아니고 그 읽는 걸 즐기고 쓰는 걸 즐겼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시사 뭐 상식이나 이런 문제는 이미 제가 많이 보기 때문에 특별히 공부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제 삶의 일부로서 즐기면서 다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됐고요. 네, 또 다른 질문. 지금 답변이 됐나요? 좀 엉뚱하게 답변한 것 같은데. 안 좋은 덕목에 대해서 아마. 네. 아, 좋은 덕목이요. 기자는 이제 합리적인 의심을 항상 하고 사는 직업이거든요. 그런데 그 사색을 많이 해야죠. 그러니까 어떤 이 단편적인 우리 사회에서 사건이나 일이 벌어지면 거기서 즉자적인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게 아니고 좀 대자적으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맥락적 사고를 하는 거죠. 그거의 원인과 이후의 파장이나 아니면 이게 다른 우리 사회 다른 부분에 어떤 영향을 줄까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하다 보면 어떤 이제 기자 생활을 하면서 아이템을 똑같이 경쟁적으로 발제를 해서 팀장이나 부장에게 발제를 하잖아요. 제가 내일 이걸 취재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채택될 수 있는 그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제목 한 줄을 봐도 금방 아 이거는 얘기 돼 이건 아니야 이런 게 오거든요. 근데 저는 나름대로 이제 철학을 전공하면서 특히 이제 인문학 전공하는 분들이 그런 부분이 굉장히 강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경영학이나 이런 걸 전공하는 사람들보다 맥락적 사고 이런 게 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런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또 답변이 또 빗나간 것 같아요. 다음 분, 네. 네, 또. 학번 조윤진입니다. 네, 선배님께서 사회부, 정치부를 넘나들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해오셨다고 말씀을 해주셨기에 그리고 철학과 선배님이시기에 이 자리에서 진솔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 질문을 드립니다. KBS 공영방송은 사실 세월호 때도 이정현 전 수석의 보도 통제에 사건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최순실 게이트에 대해서도 저는 과연 공영방송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조금 들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배님께서 생각하시는 언론의 역할은 무엇이고 과연 언론이 정치와 연관해서 과연 지금 제대로 된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선배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우리 일요일 날 생방송 일요토론에 좀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세월호 때는 뭐 저는 사실 이제 미국에 특파원으로 있을 텐데 그
그거는 저 사실관계가 이정현 수석이 당시 보도국장에게 이제 전화를 하고 이런 부분 이제 사실로 확인이 된 부분이고 그런 부분이 이제 보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느냐 그 부분은 좀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취재기자 생활하면서 상식적으로 이렇게 경험을 해보면 저도 사실 청와대 전화를 받을 만한 위치에 있는데 저는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취재주관인데 받은 적이 없는데 그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누구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청와대가 됐던 그 야당 의원들도 전화를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그 이해관계자들은 누구나 사실 언론에 자기 의견을 표출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를 보도를 직접 책임지고 있는 책임 당사자가 그거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 우리 보도와 관련해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면 저는 적극 수용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팩트, 사실과 관련된 부분이거나 아니면 정말 보도를 했는데 흐름과 빗나가는 거라든가. 그런데 그게 단순하게 그 전화를 한 사람이 그분이 속한 어떤 그 조직이나 이런 거를 보호할 용도로 사실상 압력을 가했다면 그거는 받아들이지 않아야 되겠죠. 않으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세월호 때 보도는 뭐 제가 미국에 있어서 뭐 그 저도 이제 풍문으로만 들었던 거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말씀드릴 건 없고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 관련된 이제 비선 실세 문제는 이게 이제 처음에 이제 TV조선에서 이제 보도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JTBC가 태블릿 PC를 이제 넘겨받으면서 이렇게 됐는데 저희도 사실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생각을 해보면 저희는 그때는 그 이제 이게 결정적인 증거가 나오고 하면서부터는 아 이게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그전에는 그냥 그 옛날에 그 정인의 사건 때처럼 약간 그 자기들끼리 어떤 이전 투구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걸로 사실은 좀 안이하게 판단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부터 저희가 이제 취재를 본격적으로 나섰느냐 하면은 비덱이라고 하는 그 독일의 비덱이라는 회사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더 블루케이라는 회사를 이제 한국하고 그 독일에 만들면서 그 일종의 이제 그 블루하고 K스포츠에서 전경련이 끌어모은 자금을 일종의 횡령하려고 하는 그런 의사가 확인되었다 했을 때 이제 저희가 본격적으로 다뤘고 그 이후에 오늘까지 이제 그 태스크포스를 꾸려가지고 지금 기자 18명이 취재를 하고 있습니다. 취재를 하고 있고 그 뭐 뒤늦은 건 사실이고요. 어제 그 고영태 씨가 이제 비행기를 타고 이제 들어왔는데 사실은 저희가 그쪽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필리핀으로 비행기를 타고 날아가서 이제 단독 인터뷰를 하도록 돼 있었는데 고영태 씨가 그 신변의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필리핀에서. 그래서 급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이제 하지는 못하게 됐는데 어쨌든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오늘 이제 보도도 저희가 보면 제가 아침에 이제 국장단회의에서도 발제를 했지만 예를 들어 이제 우병우라든가 지금 현재 안종범 정책기획 수석이라든가 그다음에 또 그 이른바 3인방 중에서 이번에 그 문건과 관련이 있어 보이는 정호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명백하게 이제 손을 떼야 된다라든가 뭐 그런 논조로 저희가 나름대로 이제 지금은 늦었지만 이 사안을 국민들의 시각에서 명쾌하게 좀 정리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다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젊은 기자 시절에는 저도 이제 서희연 총무원장도 낙마시키고 뭐 이런 걸 했던 부분이 있는데 쭉 기자 생활을 해 오면서 젊었을 때는 저도 이제 젊은 기자 시절에는 정말 제 기사가 현장 추적에 붙은 고발성 기사가 앞부분에 안 나가고 뒷부분에 나가면 막 부장하고 막 역사까지는 잡지 않았지만 불같이 화를 내고 싸우기도 하고 근데 그런 과정을 거쳐서 지금은 이제 보도를 책임지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쭉 경험하면서 느낀 거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젊은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벌어지는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분노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뭐 대통령이 뭐 하야 문제까지 나오고 이렇게 제기를 하는데 그런 정도의 어떤 심리적 상태에서 보는 시각이 있고 저는 이제 그 과정을 쭉 거쳐와서 봤는데 지금 현재 드러난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박 대통령 부분도 연설 부분이 시인이 됐고 그다음에 그 문화 창조 관련 사업들 그 과정에서 그 차감도가 하고 그 여타 사람들이 최순실 씨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기업들도 뭐 협박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문화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이제 그 잘못됐고 비선조직의 국정 개입 부분이 있지만 지금 일부 보도된 부분들 예를 들어 뭐 개성공단 폐쇄에도 뭐 관여했다라든가 예를 들면 또 외교적인 문제까지 했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아직은 그러니까 문건이 들어 있었다는 이유로 그렇게까지 주장하게 그러니까 총체적인 국정 개입이라든가 아니면 박근혜 대통령 머리 위에 아예 최순실 씨라는 사람이 있다라든가 조정을 받았다든가 뭐 이런 보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는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나 취재된 걸로는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은 지금 언론 지형하고 많이 차이가 있는데 예를 들어 이제 종편은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지금 어떤 보도까지 하냐면 그 최순실 씨의 그 딸이 8살 때 어디 목욕탕에 가서 그 때밀이를 하는 과정에서 뭐 폭력을 행사했다. 사실 이거 확인이 되는 기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그러니까 어찌 보면 지금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고 허탈감을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흥미 위주의 이런 기사들이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의 기사가 일정 부분 국민들한테 먹히고 또 사람들은 그걸 사실로 받아들이고 이 증폭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과연 본질은 뭐냐? 사실은 비선 조직에 의한 국정 개입이거든요. 이 부분. 근데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제 그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기자가 이제 폭로하고 파헤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게 팩트 파인딩이 확실히 돼야 되는 거고 팩트 부분이 두 번째는 균형감을 갖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균형감을 잃은 상태에서 모든 사안을 대하게 되면 정말 이게 혼란스러워지는 겁니다. 사실 이제 이 그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 지금까지 벌어졌던 그 친인척 비선 조직에 의한 비리를 보면 그거는 DJ 정부부터 쭉 왔던 거죠. 세 아들이 있었고 YS 정부에서는 김현철이 거의 소통령이라고 해서 그 김영삼 대통령 대신 결재 서류를 보고 판단을 내린 적도 있었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도 또 형님이 개입한 적도 있었고 이명박 대통령은 형님이 그래서 만사 형통이라는 얘기가 있었고 그런데 이게 이제 본질적인 문제는 이제 결국은 제왕적인 대통령제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그 개헌 토론회에서 정세균 의장도 그랬고 야권하고 이런 데서도 결국은 이제 의원내각제나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해체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흐름까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근데 기본은 저는 하여튼 기자 생활 지금 25년째인데 점점 이제 연륜이 쌓이고 하면서 그 당장 눈앞에서 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좀 조망해 보는 게 있죠. 그러니까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는데 육선빌딩에서 내려다보는 겁니다. 사안을. 굉장히 현미경적 시각으로도 보지만 망원경으로도 보고 이렇게 둘러서도 보는 겁니다. 파노라마로. 그래서 이런 균형감,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저희는 공영방송인데 공영방송이기 때문에 그런 팩트파인딩에 철저하게 중심을 두면서 그렇게 가야 된다. 그런데서 오는 차이가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이제 뉴스를 보실 때는 왜 JTBC나 TV조선처럼 KBS는 그렇게 못할까라고 답답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방송사마다 그 나름대로 어떤 가야 할 길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팩트인 거를 보도를 안 하거나 팩트를 왜곡하거나 그렇게 하지는 않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꼭 필요한 부분은 지적을 하고 그렇게 갈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제 종편도 뭐 나름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언론의 형태가 있는데 주간지도 있고 폭로지도 있고 뭐 정론지도 있고
뭐 전문지도 있고 이런 형태가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뭐 저희는 제 9시 뉴스 평균 시청률이 18% 20%고 종편들은 뭐 1%에서 2%. 이번에 JTBC가 많이 올라서 MBC하고 SBS를 넘어가는 날도 있었고 이런 상황이 되지만 그 가장 객관적인 수치는 뭐 정파적인 입장에서는 다르지만 이 시청률만큼 사실 국민 전체 다수의 어떤 그 판단을 이렇게 담보해 주는 건 없다고 저희는 이제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러면 왜 KBS 뉴스가 25년 넘게 다른 방송사와는 비교가 될 수 없을 만큼 그런 시청률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느냐. 예를 들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세월호도 거쳤고 여러 가지 거쳤지만 저희는 큰 부침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충분히 우리가 좀 늦게 간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고 있고 앞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 날카롭게 지적을 할 겁니다. 답변이 되셨나요? 제가 무슨 청문회 자리에 나온 사람 같은데. 네, 아마 요즘 뭐 사회적으로 시끄러우니까 이런 질문을 충분히 예상하셨을 것 같고 전혀 예상 안 했는데 안 하셨습니까? 후배들이라고 그래서 네, 네, 그 원래는 6시까지인데 저희가 교회관으로 이동해야 되는 시간이 있어서 50분에 종료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마지막으로 좀 짧게 질문해 주시고 짧게 답변해 주시면 잘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철학과 1회 선배님이신데요. 네, 마이크를 좀 네, 드리십시오. 내가 몰라서 하는 질문 같은데요. 공영하고 국영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이것하고 만약에 KBS가 정부 측에서 그 지령을 받는다든가 압력을 받는다든가 이럴 때에는 정부의 무슨 부처의 산하에 놓입니까? 제가 이제 그 처음 시작은 이제 그 제가 입사하기 전입니다만 문화공보부에 일개 국으로 이제 시작한 걸로 알고 있고요. 80년에 이제 80년인가 78년인가요? 저희가 이제 공사로 이제 방송공사로 이렇게 방송공사법이라는 게 생기면서 공영방송에 이제 틀을 갖추게 되는데 그거는 이제 결국은 재원 구조라고 봅니다. 저희가 이제 수신료를 재원을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 뭐 저희가 정부가 주는 돈으로 운영이 된다면 그게 제가 볼 때는 국영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희는 철저하게 재원 구조가 시청자들이 주는 이제 수신료, 그다음에 이텔레비전의 광고 수입, 콘텐츠 판매 수입, 저희가 한 1조 6천억 정도 지금 예산이 되는데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아시겠지만 그 직제상으로 정부의 어느 부처나 그 정부 투자기관법이라고 있는데요. 그 노무현 정부 때 사실 KBS를 거기다가 집어넣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때 국회 앞에서 시위도 하고 노동조합하고 중심이 돼서 해가지고 안 들어갔거든요. 그게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투자기관법에도 속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이제 공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 지령 말씀하셨는데 그 저희 그 사장님이 인사청문회에서 똑같이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그때 그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야당 의원이 지금도 청와대에서 전화를 받느냐. 그래서 저희 사장님이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야당 의원님의 의원들로부터도 자주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청와대로부터도 물론 전화를 받습니다. 하지만 합당한 것은 받아들이고 부당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이거는 사실 모든 언론기관이 마찬가지입니다. KBS뿐 아니고 옛날에 중앙일보 유명한 사건 아시겠지만 박지원 지금 그 원내대표 그분이 제가 청와대 출입기자 할 때 비서실장이었는데 그 언론사 세무조사를 DJ정부가 할 때 중앙일보 가가지고 편집국에 가서 이 물컵 던졌지 않습니까? 자, 그때 물컵 던진 거는 언론 탄압 아닌가요? 예를 들면 그때 세무조사한 건 언론 탄압 아닌가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 이정현 수석이 아유 국장님 뭐 아유 뭐 이렇게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아까 그 균형감을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어떤 사안을 볼 때 굉장히 균형 잡히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중잣대로 보면 안 되고 그 노무현 정부 때 아시겠지만 또 언론하고 얼마나 마찰이 많았습니까 그때도. 근데
그 노무현 정부의 당사자들이 지금 이제 그때 관여했던 분들이 또 더민주당에 많이 가 계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사회가 언론 문제도 그렇고 합리적으로 발전해 가려면은 이중잣대를 버려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신이 여당이었을 때 행동이 다르고 야당이 되면 또 다릅니다. 저희 수신료 문제도 2,500원이 지금 25년째 묶여 있는데 새누리당이 여당일 때는 올려준다고 합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야당이 반대하죠. 민주당이 여당일 때는 또 올려주려고 했는데 새누리당이 반대합니다. 똑같습니다. 주장이. 어떻게 똑같냐면 KBS가 공정보도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우리 그 후배 여러분들한테도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어려운 건데 역지사지하는 입장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고 내 스스로도 이중잣대를 가지고 판단하는 건 아닌지 어떤 사안에 대해서. 그러니까 통시적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저쪽 김영삼 정부 때부터 지금 박근혜 정부까지 똑같이 반추해서 보는 겁니다. 그런 시야, 맥락적 사고로 봐야 이 사안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저는 그런 걸 좀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아까 막 직자, 대자, 통시 이런 말씀 많이 사용하셨는데 철학과를 나오신 게 확실하신 것 같습니다. 철학과 외에서는 잘 안 쓰는 말인데. 사전 찾아보고 네, 또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하고 시간은 짧았지만 여러분들한테 많은 동기부여가 되고 앞으로 또 여러분들이 사회 진출해서 직업을 결정할 때 큰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절대 가지 마시고 여러 선후배 교우님들 다 교회관으로 이동하셔서 또 2부 순서를 같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